거 아닐까요? 어, 다이어트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몸에 뭐 노폐물 아니면 잡생각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봄철에 몸속을 비워하는 이유는 바로 겨울에 많이 축적된 지방입니다. 많이 지방이 이제 몸속에 어저께 겨울 동안 덕지덕지 이제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 너무 싫어. 덕지덕지라는 단어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겨울에 아무래도 날씨가 춥잖아요. 맞아요. 추웠거든요. 예,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에서는 보상 반응으로 네. 이렇게 체지방을 축적하려는 그런 시스템, 체질로 바뀌어져 있고. 아. 그래서 봄철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럼 궁금한 게 몸속 어디를 비워야 됩니까? 자, 그래서 자, 몸속에 어디? 다이어트를 위해 비워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쓰레기통입니다. 몸속 쓰레기통? 몸속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니, 우리 주위에 우리 몸을 위협하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으로 뭐 활성산소, 독소와 같은 수많은 노폐물들이 즉 이걸 이제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고 이 쓰레기가 몸속에 쌓이면 이것을 처리하는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레기통은 바로 간입니다. 간 쓰레기. 그 해독을 해주는 그 간이? 예, 간. 예. 거기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예. 자, 간에 쌓이는 몸속 쓰레기의 정체는 바로 이소성 지방입니다. 이소성 지방. 저기 지방이 쌓인 거. 예, 징그럽죠? 네. 자, 이소성. 이소성이란 말은 뭐냐면, 너 왜 거기 있니?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존재하는 지방을 말하는 게 바로 이소성 지방입니다. 이 이소성 지방은 간의 세포 사이사이 그리고 간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간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면서 대사질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소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걔가 거기서 나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